앞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판은 자, 밑그림에서 우리가 뒷판에서 이미 결정을 했죠. 기장이라든지 품이라든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판은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품도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앞판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소매도 마찬가지겠죠. 소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매 길이어야 될 것이고 자, 통도 맞춰서 그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 앞판과 똑같이 역선을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도 앞판도 뒷판처럼 이렇게 쉽게 기본 선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목이에요. 이 옷은 이제 제목이 앞주름이 있는 블라우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주름 부분에 이제 패턴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 패턴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이제 바느질 할 때 재단 할 때 초보이신 분이거나 뭐 중급이신 분이라도 이거 어떻게 작업을 하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턴 다음 시간에는 재단과 봉제의 그 영상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패턴 뜨시고 난 다음에 저 영상 이어지는 영상 살펴보시면은 작업하시는데 부여 없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앞판인데요. 앞판도 지금 뒷판에서와 같이 목파임을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뒷판에서 목파임을 두었다면은 앞판도 목파임을 같이 두어야지 이 소매 기장이 맞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앞판도 뒷판처럼 3cm 그 밴드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목이 앞쪽으로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단추가 여기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벌어진 부분을 이제 얼만큼 벌어지느냐 좀 많이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한 3cm 정도로 이렇게 선을 잡을게요. 이렇게 3cm 정도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벌어진 선이 어디까지 벌어지느냐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여기 부분이 여기 진동선 아래로 한 3cm 정도가 가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 밑으로 한 몇 cm, 목 밑으로 한 10cm 정도에서 첫 단추를 할까? 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10cm 정도의 선을 잡아서 트임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 가슴에서부터 가슴에서 얼마 올라와서 트임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잡으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15cm 정도의 선에서 일단 잡을게요. 자, 여기에 저는 첫 단추를 두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추가 여기에 달려있죠. 그렇죠? 단추가 여기 좀 달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첫 단추 위치를 정하고 그러면 마지막 주름의 끝을 어디에 잡을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자켓도 해보신 분이 계실 건데 자켓도 첫 단추를 어디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첫 단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블라우스도 첫 단추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름 부분도 잡을게요. 그래서 저는 허리선에서 한 10cm 올라간 선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단추와 마지막 트임 부분까지 잡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단추는 분명히 여기 중심에 달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추가 두 개를 잡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잡을 수도 있고 모양 디자이너에 따라서 모양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또는 세 개 잡으시고 난 다음에
단추가 있으면 반드시 쌓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쌓이는 부분을, 자, 우리가 여기 쌓이는 부분을 1.5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단추를 쌓이는 부분을 1.5만큼 나가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첫 단추와 앞에 3cm 오픈하기로 한 선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을 다시 깨끗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선은 자, 이 선이 되겠죠. 이렇게 1.5 쌓이는 부분, 그리고 소매 다시 깨끗하게. 이제 패턴은 이렇게 제작을 하면 됩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시접을 얼마를 둘 것이냐, 그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밴드를 따로 만들어 달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안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단도 같이 3cm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는 밴드 부분은 절개가 되고요. 여기는 한단이 되겠죠. 이렇게 한단을 표시해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은 다 제작을 다 했고요. 여기는 뒷판, 여기는 앞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패턴을 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소매를 기울기 같이 맞췄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은 젊은 사람도 캐주얼스럽게 입을 수가 있고 간편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세련된 느낌으로 옷을 입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소 부인복 같은 경우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 또 많이 부인복만 많이 입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중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옷 자체가 이렇게 딥한 원형을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한 경우에 옷이 좀 뒤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옷을 입다 보면은 뒤로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또 옷을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작전을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것은 이 본을 뒷판 앞판을 따로 뜨지 않고 같이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우리가 수정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뒷판 자체가 여기 이제 그 진동이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옷 자체가 이렇게 앞판이 좀 짧고 뒷판이 진동이 길어줘야지 옷 자체가 이렇게 뒤쪽에서 넘어오는 이 선이 앞쪽으로 와줘야 옷이 좀 더 편하게 돼요. 자,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어깨선에서. 그래서 그 어깨선을 1에서 1.5cm. 우리가 앞판과 뒷판은 원형을 뜨는 그 어떤 원형을 뜨느냐에 따라서 앞진동과 뒷진동이 2 내지 3cm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2인치 3cm 차이가 나게 그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뒷판에서 다시 1cm 올릴게요. 저는 1cm만 올릴게요. 2에서 1.5 정도 올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뒤 어깨 라인에서 다시 목까지 같이 올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완성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뒤 어깨를 다시 1cm를 더 길게 해줍니다. 소매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목선도 커졌고 소매통도 커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앞판은 다시 그 분량만큼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늘린 만큼 다시 줄여서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원래 패턴 뜬 그 소매 어깨선을 앞판 쪽으로 짧게 만들어주고 대신에 뒷판 쪽으로 길게 하기 위해서 뒷판 선에서 1cm 올라갔고요. 그 1cm 올라간 만큼을 앞판에서 다시 내려주었습니다. 자, 뒷판으로 1cm 올려주고 앞판 쪽으로 다시 1cm를 내려서 똑같은 소매통, 똑같은 진동, 똑같은 곡선이 되도록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 내가 좀 가슴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판에 대한 그 앞처짐 부분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어차피 옷 자체가 박스다 보니까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는 옷인데 여러분들께서 뭐 가슴이 좀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 같으면 옷이 이제 살짝 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뒤쪽은 좀 길고 앞이 좀 짧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싫으시다면은 이제 아래쪽에서 우리 원래 가슴 부분에 있는 다트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려오는 분량, 가슴에 그 앞처진 분량을 여러분들이 여기 선에서 수정해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좀 옷이 좀 들린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는 다트 분량만큼 한 3cm 정도를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앞이 들리는 느낌이 없이 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에 제가 제작하면서 해드린 어깨 기울이라든지 앞처진 분은 여러분들 취향껏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좀 부인복들을 많이 만들어 입으신 분들은 좀 더 편할 것이고 이런 작업을 안 하게 되면은 캐주얼스러운 느낌으로 옷을 입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매까지 같이 연결된 주름 블라우스 패턴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봉제와 재단에 이어지는 영상 다음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